경기도 내 대학교 다섯 곳 가운데 두 곳은 청소원이나 방호원, 시설 관리원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실이 없거나 간이 시설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도내 10개 대학과 손을 잡고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년째 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최경순 씨.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7시간씩 꼬박 근무합니다. 마땅히 쉴 만한 곳이 없어서 비어있는 경비실을 개조해 간이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 깨끗이 씻고 갈수 있고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 이렇게 좀 시설이 좀잘 우리한테 잘돼 있어서 편안하게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많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76개 대학 중 휴게실이 없거나 간이 시설로 만든 대학이 3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대학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요즘 대학 재정이 다들 좀 어려운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개선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경기도에서 노동을 보장하고 노동을 존중한다는 그런 노동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훌륭한 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이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 도내 시설 개선과 물품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한 곳당 최대 4,125만 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 안에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노동자들 모두가 식구로 어울려서 서로 존중하고 또 존중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여기에 우리 도의 이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민선 7기 경기도의 공약 사항으로 경기도와 산하 기관부터 시작해 대학교까지 대상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CCTV 표창순입니다.